자, 샤워를 하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의자를 펴줘요. 드라이기를 바로 꺼내줘요. 꺼내주고, 말리고, 얘를 넣어주고, 걸어주면 탁 눌려요, 여기가. 밤이야. TV를 본다. 아, 내가 이제 자야지 하면 이제 끄고, 에어컨 키고, 누워가지고, 걸고 있는 이렇게 잡니다. 여기서 다 해결이 돼요. 자기 직전에 모든 거가 다 깨끗하게 정리가 돼야 잠이 잘 와. 맞아요. 나 맨날 자기 직전에 거실 다 정리하고 자. 이게 어떤 공간이냐면 보여드릴게요. 와, 대박. 웬일이야, 웬일이야, 웬일이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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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시 도봉구 창동에 살고 있는 31살 직장인입니다. 저는 19살에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독립을 했고, 지금 횟수로는 10년차 가까이 자취를 하고 있는데요. 기업 광고 영상 제작을 하는 회사에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정리마켓 채널도 담당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30대 남자애가 저렇게 살고 있구나 정도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늘 나오게 됐고요. 저의 살림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실 지난번에 출연하셨던 토깽이 아줌마도 오시기로 했어요. 또 재밌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지난 영상 반응 좋아해 주셔가지고 오늘 그 PD님 집에 방문해가지고 정의정돈 오늘 하루 참견쟁이 아줌마로 나서는 김정은입니다. 토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현관 쪽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게 네. 보면 안에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좋더라고. 네. 그래서 원룸 사는 청년들한테 되게 좋을 것 같다. 만약에 이렇게 그냥 넣는 수납장이다라고 하면 이만큼 더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여기는 3M 코맨드에서 나온 고리예요. 아, 우산고리? 네. 가방걸인데 우산고리로 하셨구나. 우산고리로 했어요. 이게 튼튼해요. 떼가지고 되게 좋다. 나중에 이거 잡아당기면 맞아. 떼져요. 자국이 안 남아요. 그리고 우산은 각인된 걸 선물 받았는데, 어머. 우산 잘 잃어버렸는데, 아, 원래. 여기다가 전화번호 새겨놓으면 안 그래도 돼요. 되나? 아, 이거 너무 좋다. 현관도 이게 매트가 깐 거예요, 제가 코일 매트를. 아, 이게 이게 매트야? 촌스러운 어머, 벽돌인데, 자르면 되거든요, 그냥 사서. 오, 아이디어 네. 좋다. 그리고 바닥도 원래 나무 색깔 장판이에요. 이거 들어오자마자 이게 눈에 띄더라고요. 스피드랙 선반인데, 제가 정코님한테 좀 정리하고 싶다고 올해 초에 말씀드렸는데, 그때 선물로 사신. 아, 진짜? 일단은 구두 주걱을 숨겨놨어요. 이렇게 색깔 안 비슷하게. 보였어, 안 네. 보였어. 다이소 후크거든요. 자석 후크인데, 이렇게 움직이는 고리가 있고, 어머, 신기해. 안 움직이는 타입인데, 이게 1,000원 더 비싸요. 근데 이렇게 오. 해놓으면 편하게 쓸수 있어요. 아. 터치식 오픈 그 리빙 박스거든요. 네네네. 누르면 키친타올 보관해놓고, 물티슈 보관해놓고, 여기는 전자레인지 보관하는 곳인데, 이것도 사이즈를 딱 맞췄어요. 높낮이는 그냥 제가 조립하기 나름이거든요. 여기 이렇게 틈 단이 다 있어요. 거의 빌트인 제품처럼 보이잖아요. 오, 재밌어. 네, 이런 식으로. 그 진짜 칼각이 좋다. 맞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다음에 이제 밑에는 조금 자주 쓰는 식료품들을 이렇게 저장했는데, 제가 원래는 밥솥에 밥을 지어서 먹었다가 영상 쪽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퇴근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밥솥을 버리고 즉석밥으로 이제 바꾼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다이소에서 2,000원에 팔거든요. 이게 입구가 커가지고 나 그거 못 봤는데. 이렇게 하고, 이제 뒤에는 아직 안 먹은 거. 그리고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이마트 갔다가 김을 발견했어요. 여기 빼요. 이렇게 버리기도 편하고 재활용품도 많이 안 나오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영양제랑 좀 운동할 때 챙겨 먹는 것들. 그리고 이거는 견과류. 이게 원래 속옷 보관함인데 그냥 이걸로 쓰게 돼. 이렇게 위에 놓으면 밀려요. 여기 앞에 발이 이렇게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일부러 이렇게 걸쳐놨어요. 안 밀리게. 이거는 프로틴 운동하고 먹는 거. 밑에 칸은 그 고양이 모래. 이게 자주자주 갈아치워야 되니까 박스에 이제 많이 담겨서 오기 때문에. 아, 또 왔네, 얘가. 보통 배송이 오면 그냥 여기서 바로 뜯어가지고 바로 적재하고, 그 다음에 바로 박스만 버리고, 이런 식으로. 위에 같은 경우에는 휴지들 적재해가지고 보관해놓고 있고, 동선이 좋네요. 여기는 동선이 좋아. 키친타올, 여기는 휴지 넣어가지고, 냉장고 위에 놓으니까 이게 밀리더라고요. 밀리지. 터치식이다 보니까. 밀리지. 그래서 밑에다가 매트리스 미끄럼 방지. 그래서 그거 하니까 이게 안 밀리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카락. 가다가 멈춰요. 아이디어가 아주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우와! 냉장고를
깔끔깔끔. 이게 지금 톡갱이 아주머니가 저한테 딸기청 직접 담가주신 거. 그 요거트 사라고 하셔가지고 얘를 사서 그래서 넣었더니 진짜 맛있어요. 먹고 또 먹죠, 계속.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계란 많이 막 30구짜리 이렇게 나는 10개 편이고. 10개 단위로만 사면 되지. 네, 10개 단위로 조그맣게 사고. 이제 우유, 뭐 이거 쌈장은 짜서 쓰는 이걸로 하니까 네모난 거는 좀 기름 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있군요. 네, 이런 게 또 있어요. 그럼. 토마토랑 그 딸기 이마트 갔는데 세일하더라고요. 요즘에 많이. 그리고 이것도 다이소에서 나오는 반찬통. 오, 나도 있는데. 네, 괜찮죠. 네, 좋아요. 그리고 술은 제가 안 먹는데 그냥 친구들 놀러 오면. 정수기가 없다 보니까 물을 이렇게 여러 개를 해놓고. 이거는 석박지인데 이것도 톡갱이 아주머니가 이번에 선물로 해주셔서 진짜 맛있어요, 이것도. 제가 선물해줬어요. 네, 네. 젓갈 같은 경우는 제가 샀는데 오래 먹기 좋아가지고 유통기한이 맞아. 길어가지고 밑에는 그냥 석박지 또 남은 거 소분해 놓은 거. 사실 별거 없어요. 제가 요리를 막 엄청 하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이거 깔끔해. 그냥 고기 소분해 놓은 거 얼려 놓은 거 닭가슴살. 이거는 장조림이에요. 부모님이 한번 내 소스로 끓여가지고 이렇게 담아주시면 제가 이거 해동해서 먹고 여기 냉장고에 올려놨다가. 저희 집이 2004년에 완공이 된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구조가 진짜 특이하거든요. 여기 위에 보면 가스가 지나다니고 이렇게 가스배관이 지나다녀요. 상부장도 작고. 상부장이? 네, 상부장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와, 되게 깔끔하다. 맨 위에는 약통 잘 안 쓰는 거. 약을 이렇게 소분을 해요. 한번 병원 가면 약을 여러 개를 지어주세요. 네네네. 바르는 거, 뭐 먹는 거, 알약 이렇게 하는데 그걸 따로 보관해 놓으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아, 관계된 거를 다 지퍼백에 넣어가지고 넣고 써요. 그럼 아 이게 피부약 세트구나. 아. 그때 했던 거 이런 식으로. 두 번째는 이제 그릇 위주로. 여기 밑에 칸은 즉석식품 위주로. 많이 안 사놔요. 그래갖고 딱 뭐 한 달, 두 달 안에 먹을 수 있는 약만 사고. 이건 봉투 정리함인데 종량제랑 지퍼백, 위생장갑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거는 고양이 추룩. 칫솔도 이걸로 샀어요. 자주에서 파는 건데 대량으로 이렇게 넣어서 자주 갈 수 있게. 넓어요, 소리. 치아를 다섯 번 왔다 갔다 할 거를 한두 번 가면 돼요. 어, 진짜 효율. 진짜 편해. 원래 압축봉 골인데, 집게 골인데 얘를 이렇게 찝어가지고 솔 이렇게 걸어서 말려주고. 옆에 또 다이소 후크, 아까 똑같은 후크예요. 붙인 거거든요. 이거는 원래 고리가 달려서 나오는 고무장갑인데 얘도 그냥 이렇게 물 뺄 때 여기다 걸어놔서 말려주고 다 말랐다 그러면 여기다 걸어주고 이렇게 소분해서 매번 밑에 여는 게 조금 비효율적이어가지고. 되게 귀여워요. 이거는 간장이고 참기름. 간계밥 해먹을 때. 하부장 보여드릴게요. 네. 하부장. 여기는 조미료들 여기다가 일단 넣어놓고 필요할 때 리필하는 용도로. 수납 공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집이 좁아서 후라이팬 하나랑 그 다음에 냄비 하나 딱 이 두 개만 써요. 이 두 개로 할 수 있는 요리만 해요. 하부장을 반으로 나눴어요. 왼쪽이 이제 주방이랑 관련된 걸로 놓고 여기는 청소 세탁용품을 조금 했어요. 시리얼 샀는데 이거 사은품으로 주길래 다 쓰고 나서 이걸로 과탄산소 담아놓고. 하부장 정리대 사가지고 이거 2단으로 만들어서. 이거는 그 섬유유연제는 아니고 네. 한 번 더 뿌리는 향기 나게 하는 건데. 그래서 얘를 여기다 담아가지고 위에 이걸로. 오, 방법 좋다. 네. 이거 메가커피 통이에요. 오, 방법 좋다 진짜. 네. 압축봉 거리거든요 원래. 이런 식으로 꺼내서 쓰는 거. 얘가 구멍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꽉 눌려주고. 내가 관심이 많아요. 20년 동안 살림하면서 수세미를 온갖 걸 다 썼어요. 나는 어디에 초점을 맞췄냐? 이게 세정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자, 이거는 한국산 수세미. 이건 메이드 인 차이나 수세미예요. 네네. 이게 수세미 열매인데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나서 진짜 차이가 나. 한 자르고 봐봐요. 이렇게 조용을 하는 거야. 내 손에 맞게. 물을 좀 적셔. 이게 많이 쓰다 보면 얘가 흐물흐물해져요. 얘를 이렇게 하시고. 오, 바로 깨끗해지는데요? 때가 묻어 나오네요. 때 묻어 나오죠. 와, 나름 청소한다고 한 건데 그거거든요? 바이럴 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뭐 제품 브랜드가 따로 없는 거죠? 네, 동네에 그 소규모 살림 협동조합 같은 데 있죠. 네. 생협, 한살림, 초록마을 가면 수세미를 팔아요? 지금 팔아요 지금. 오. 근데 이제 지금 계절이 지나면 안 나와. 아, 그럼 지금 사야겠구나. 네, 지금 사서 쟁여놔야 돼요. 안 쟁여놓으면 중국산을 사야 돼.
주부님들은 이 살림잠바가 저 같은 피레미가 이렇게 나와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아 근데 내가 좀 감탄하면서 봤어요. 내가 MZ세대의 정리법을 배우는 거잖아. 아 감사합니다. 또 수세미 꿀팁을 또 이렇게. 다른 아줌마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감사합니다. 제가 쓰레기통을 따로 안 둬요. 공간 차지하니까 빨리빨리 버리거든요. 쓰레기 봉투를 이것도 다이소에서 파는 후크예요. 이렇게 거는 건데 이거 사가지고 여기 고리에다가 얘를 걸어주는 거예요. 근데 편의점에서 사면 이런 걸로 주더라고요. 네. 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위로 여기를 두 개를 한 번에 이렇게 잘라요. 걸고 빼고 걸고 쓰레기 채워지면 바로 여기는 이제 키친타월. 이것도 다이소에서 3,000원에 팔거든요. 이거 자석이에요. 제가 냉장고가 이제 뒤에 있다 보니까 떼가지고 붙여서 이거 가로로 써도 돼요. 좋은 아이템이다. 네. 새로 이거 3,000원밖에 안 합니다. 해서 키친타월 주방에서 많이 쓰니까 걸어놓고. 나 저거 못 봤어요. 아 정말요? 이게 있어요. 이거는 재활용 박스거든요 원래. 슬림 타입으로 붙였어요 벽에. 근데 제가 재활용이 집에서 써봤자 많이 나오는 게 캔 아니면 플라스틱밖에 없어요. 유리 잘 안 나오고 이 두 개가 저는 남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흰 빨래, 조그만 흰 빨래. 얘는 검은 조그만 빨래, 뭐 속옷이라든지. 따로 빨래를 하기 때문에 빨래 바구니인데 큰 옷이랑 그 다음에 작은 옷들이 이렇게 섞여 있으면 흰 빨래, 검은 빨래 나중에 분리할 때 오래 걸려가지고 그냥 조그만 건 여기다 미리 넣어놓고 큰 옷만 나중에 분리 크게 해가지고 흰 빨래, 검은 빨래 하고. 이거 같은 경우가 이제 플라스틱. 버리러 갈 때는 그냥 얘를 그냥 꺼내서 이렇게 캔 만약에 생기면 여기다 넣고 얘도 들고 나가고. 옛날 집이다 보니까 세탁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원래부터 있었던 통돌인데 탈수할 때 조금 소음이 커요. 밑에 집 시끄러울까 봐 이거를 깔았거든요. 세탁기 받침 때. 네. 그래서 이거 사가지고 띄워주고. 세탁기가 배수관이 설치가 안 돼 있어요. 연결이 안 돼 있어갖고 매번 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화장실에다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이거를 이렇게 빼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여기 뒤에 연결한 다음에 이걸 매번 해야 되는 거예요. 맞춰서 살아야 되는데 배수관도 고리 걸어가지고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게. 잘하셨네 이거. 네, 자석 붙으니까. 네. 콘센트 같은 경우에도 네, 이런 식으로 후크를 걸어가지고. 순서대로 놨어요. 손 먼저 씻고. 네. 핸드워시로. 네. 폼클렌징 하고. 네. 그 다음에 샴푸. 이거는 이제 면도 바디워시인데 무거워가지고 좀 밑에 놨어요. 근데 이게 엄청 튼튼해요. 이사 오기 전에 한 3년 정도 썼거든요.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이거를 위로 올리면 여기 붙어 있어요. 그럼 나중에 떼면 이게 자국이 안 남아요. 칫솔 면도기. 이거 되게 좋다. 네, 스댕으로 돼 있어가지고. 네, 네. 뽑아가지고 치약 쓰고 다시 꽂아주고. 이게 이제 뾰족하잖아요. 압축봉이 고리가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이게 압축봉이 원래 좀 일자로 있어야 얘네들이 힘을 받고 버티잖아요. 네네. 이렇게 각진 곳은 걸기가 힘들어요. 네. 보면 이게 링이 돌아가거든요. 이렇게. 아... 이거 어떤 각도여도 다 맞출 수 있어요. 좋다. 이렇게 걸어주고. 네. 이거는 세면대 닦는 용도. 이거는 변기. TV 거치대인데. 네. 잘 안 보이잖아요. 네. 선이 가는 게. 뒤에 와보면 콘센트, 셋톱박스 전원, TV 전원, 인터넷 선 이게 다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 한 줄로. 유튜브에서 이렇게 정리하시는 모습을 제가 보고 따라한 거예요. 다이소에서 2,000원밖에 안 해요. 네트망이. 케이블 타이로 묶어줘서 고정시키고 얘네도 셋톱박스도 다 이렇게 하고 선도 묶어가지고 정리를 하니까 좀 더 깔끔한 것 같더라고요. 진짜... 인터폰인데 누래요. 이거 거의 20년 된 거예요. 얘를 떼보고 싶은데 얘를. 네. 뗄 수 없어요. 이게 초인종이기 때문에. 네. 여기 보면 제존 연월 2004년 5월 인테리어 방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나름 레트로하게. 레트로하고 좋은데?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전셋집은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순 없어요. 그냥 주어진 환경에서 제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거를 조금 하는 게. 그렇죠. 전셋집 정리 인테리어 뭐 이런 거에 재미가 아닐까. 얘 위칸을 보면 바지, 그 다음에 여기는 수건,
이렇게 놨어요. 살짝 찝찝하긴 하거든요, 같이. 그렇게 찝찝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정 마음에 걸리면 책 넘어지지 말라고 세워놓은 북핸드 있잖아요. 수건 쪽으로 이렇게 딱 두 개를 건치대를 해놓으면 굉장히 짱짱하게 뒤로 안 넘어져요. 분리되는 느낌도 있고 얘네들을 이제 넘어지지 않게 고정해주는 역할도 하니까 저는 그거 추천해요. 여기는 양말, 그 다음에 속옷, 이너웨어, 반바지 존으로 딱 나눠놨어요. 플라스틱 수납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통풍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이클이 빠르잖아요. 큰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네네네. 네. 아, 그리고 이게 꿀팁이 있네. 원래 수납함을 이렇게 서랍에 넣으면 움직여요. 근데 지금 안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앞쪽 부분을 이렇게 놓은 거예요. 오! 앞으로 당겨, 딱 맞추게. 얘가 안 움직여요, 앞뒤로. 이렇게 해도 여기는 이제 반팔, 지금 계절이 바뀌어가지고 여기로 옮겨놨고 여기 이제 셔츠류, 추억용품이랑 편지, 이런 고지서 같은 거 여기도 압축봉을 해놨어요. 안 밀리게. 얘가 이제 밀리니까 이걸로 딱 맞게 해가지고 그건 내가 배울 점인 것 같아요. 압축봉을 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케아 서랍장 밑에 밥상을 숨겨서 밥상을 따로 이렇게 펴서 먹습니다. 원래는 제가 여기서 잠을 잤었어요. 처음에는 나 뭔 기분인지 알 것 같아. 동굴 다락... 예, 아지트 다락방 같은 느낌. 예, 이렇게 자고 싶어서 잤는데 네. 아, 사람 살 곳이 아니더라고요 여기. 아. 평상시에 쓰는 게 아니고 네. 계절 옷들 싹 넣어놓은 거. 여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맨투맨 종류 넣고 여기도 이렇게 제습제 넣고 여기 같은 경우는 니트 가디건류 키친타올 넣어가지고 습자지 넣어도 되는데 습자지를 또 하나 사야 되잖아요. 이제 군대에서 입었던 옷들이랑 롱패딩, 패딩 전 딱 하나만 입어요. 롱패딩 하나, 비닐 같은 느낌의 재질을 이렇게 몰아서 넣었어요. 이게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데 서랍에 다 넣어서 보관을 하고 가끔 환기 시켜주고. 그 다음 칸은 후드 집업이랑 뭐 후드, 이거는 바람막이, 후드 털옷 이런 식으로. 얘는 이제 코트, 마지막 칸은 이제 롱코트, 여행 가방 이렇게 놓고 여기 뒤에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다가는 이제 겨울 이불 숨겨놨어요. 겨울 이불 포장해가지고 안에다가. 네. 아, 그리고 여기를 보여드릴게요. 이거 도배 빨리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연락 안 왔습니다. 네. 여기 좀 틈을 벌려가지고 수납 공간 쓰려고 이런 거 걸어서 튼튼하게 보관하고. 침실 공간인데 그래도 수납될 수 있는 침대 사가지고 여기는 이제 공구류랑 쿠쿠 남은 거. 이거 그냥 케이블 같은 거 묶어서 겨울에 입는 이너웨어인데 쫄쫄이 뭐 타이즈 같은 거. 화장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장식품 술잔인데 압축품에다 붙여가지고 얘도 이렇게 꺼내 쓰고. 그 다음에 밑에는 제가 화장품을 두 개를 써요. 그렇고 많이 없어요 화장품은. 이런 건 이제 출장 가거나 호텔에 아니면 여행 갈 때 거기서 어메니티를 챙겨 오는 거예요. 이런 거 어메니티 수납함 해가지고 운동 갈 때나 목욕탕 갈 때 챙겨서 가면 괜찮습니다. 여기는 털 정리도 하고 손톱 정리도 하고 관리용으로 이거는 코털 정리. 여기는 100원, 여기는 500원짜리 면봉. 여기는 이제 데일밴드 넣어서 보관하고 손톱깎이 작은 것들 여기다. 이거 면봉 남은 거예요 나중에. 네네. 쓰고 남은 거 이렇게. 얘도 그렇고 면봉 다 쓰면 얘네들 넣어놓고. 이렇게 생긴 놓고가 있어요. 이거 이런 식으로. 이거 뭐지? 나 이거 이게 여기 공간이 벌어져 있어요. 여기 이거 본 적이 없어. 이거 이마트에서 샀어요. 이마트. 자, 샤워를 하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의자를 펴줘요. 네. 드라이기를 바로 꺼내줘요. 꺼내주고 말리고 얘를 넣어주고 걸어주면 탁 눌려요 여기가. 이런 식으로 걸어주면 좋고. 이것도 리모컨. 여기 자석 이것도 쿠팡인가 네이버에서 샀거든요. 이렇게 그냥 붙이면 돼요. 붙이면 딱 붙어요. 얘는 이제 무거워서 두 개를 달아줬어요. 밤이야. TV를 본다. 아, 이제 자야지 하면 이제 끄고 에어컨 켜고 누워가지고 걸고 있는 이렇게 잡니다. 여기서 다 해결이 돼요. 자기 직전에 모든 거가 다 깨끗하게 정리가 돼야 잠이 잘 와. 맞아요. 나 맨날 자기 직전에 거실 다 정리하고 자요. 이게 원래 뒤에 벽에 붙이는 공간이어서 여기를 쓰라고 나온 제품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어떤 공간이냐면 이렇게 해놨어요. 곰팡이. 그리고 얘는 이제 돌돌이. 침대에서 자주 쓰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안 보여요 밑에가. 아니 그리고 벨크로로 천 이렇게 붙일 생각은 어떻게 했대? 이걸 찾았어요.
이거 바꿀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 선 정리 이게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붙여가지고 위로 지나갈 수 있게 사이즈 딱 맞춰서 시키면 안 되고 조금 여유 있게 해가지고 이거를 겹치게 했어요. 여기를 겹치게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정리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면 그게 나한테는 최적의 정리인 거야. 남들이 뭐라고 맞아. 해도 아, 행복해요. 이거 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보일러실인데 청소기 밖에 꺼내놓는 게 싫어가지고 청소기 안에다가 건조대도 집 안에 있는 거 싫어서 여기다 넣어서 보관하고 더 이상은 안 넣어요. 여기다가 저희 집이 진짜 특이해요. 이게 어떤 공간이냐면 보여드릴게요. 헐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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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대박 웬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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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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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피디님 여기다가 고추 키울 생각 없어? 그런 거 싫어해? 그 더글로리 보면 그 건물주 할머니 있잖아요. 그래 할머니 집에 꽃 키울까? 텃밭 좀 해 제발 해요 여기다가? 오 제발 저만 쓸 수 있는 공간인데 이게 집의 두 배거든요 여기가. 아 여기를 왜 내버려두는 거야 어떡해. 도봉산 꼭대기 보여요. 여기가 뷰가 여기는 괜찮아요. 딱 여기만 봤을 때는 날씨 좋을 땐 진짜 멋있거든요. 여기가 저는 뜻깊은 장소라고 생각해요.